다음 주에 다시 시작된 시장의 또 시초가 공략할 종목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께서 보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이원스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좀 이벤트가 있어서 주가에 좀 급락이 나왔는데 뭐 일단 실적적인 부분들이 워낙 좀 좋다 보니까 좀 기업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세정과 코팅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삼자배정 유상증자와 이제 매각 이벤트가 좀 있어가지고 최대 주주를 변경한 이제 양수도 계약이 좀 있었습니다. 관련된 이벤트로 주가가 조금 20%대 이상 좀 하락은 나왔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되게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누적 대비 3배 늘어났고요. 뭐 단기 순이익도 4배 이상 좀 증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약 240억 원 규모인데 해당 종목의 이제 시가총액이 2,8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순이익이나 아니면 영업이익으로 좀 이제 기업의 PER이라든지 계산을 해보시면은 상당 부분 좀 낮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기업 펀더멘털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일단 모멘텀 자체가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하락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쿼츠라는 또 신소재 부분들이 좀 이제 긍정적인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상용화는 내년 하반기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일본향에서 좀 많은 그런 비중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기대감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실적 같은 경우는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솔 쪽으로 좀 편입이 됐다 보니까 삼성전자향 매출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인데 보다 더 안정적인 좀 매출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기타 이제 미국 1위 벤더와 또 안정적인 또 공급이 또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좀 유력 기업들과의 공급 계약들이 체결이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좀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하락을 오히려 매수의 좀 기회로 좀 설정해 보시면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가 바닥권으로 좀 눌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이제 매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13,000원대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적 대비로 봤을 땐 충분히 15,000원 이상도 좀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라인 같은 경우 10,000원 라인인데 해당 가격대 부분이 이제 21선도 좀 강하게 깨지는 부분도 있고요. 이전에 이 매물대 하단 부분이 좀 깨지는 라인 부분이다 보니까 10,000원 부분이 좀 깨지게 됐을 때 단기적으로 좀 주가 눌림이 나왔을 때 61선 부분에 다시 한번 재매수 기회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 아이원스 얘기해 주셨는데 이때를 좀 노려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김명수 PB님께서 다음 주에 공략할 만한 종목은 뭘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200 지수 조기 틈에 한튼 오늘 트내 편입한 첫날인데요. 오늘 좀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이제 기관 등에서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주가가 아마 오르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뉴스가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앞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카카오페이 비즈니스 어플이 나왔습니다. 매출 관리라든지 매장 관리, 뭐 멤버십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 소상공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라고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쉽게 뭐 스탬프 형식의 적립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소상공인들도 이제 단골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카카오페이를 사용하게 되는 많은 고객들을 더 늘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카카오페이가 디지털 손해보험사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가칭이긴 하지만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의 본인과 심사서류가 지난 1일에 금융당국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캐럿 손해보험을 생각하면은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는 본 허가가 나와서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 출시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카카오 키즈 등과 연계된 카카오 그룹과 연계된 생활 밀착형 보험들이 나오게 되면서 카카오가 조금 더 밀접하게 우리 삶에 다가오지 않을까 테크 인슈어런스라고 포함되는 기술적인 보험 쪽에서도 많은 트렌드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고평가 논란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PER 같은 경우에는 뭐 700배다, PBR도 100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이 상승하게 되고 매출 증가가 일어나도 이익 증가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플랫폼 기업으로 만약에 보았을 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PER이 아니라 PSR이라는 새로운 주가 매출 비율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이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의 쿠팡이나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이 이걸 통해서 주가를 조금 산정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PSR로
주가를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은 지금 주가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라는 결말이 나오게 되면서 19만 6천 원 지금 가격대면은 매수 충분히 들어가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뭐 가격 전략을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19만 6천 원 정도에서 시작을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19만 6천 원 정도에 매수 들어간다면 좀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전고점 라인인 24만 원 선을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24만 8천 원이 넘어간다면은 그 이상은 이제 앞으로도 더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19만 6천 원에서 좀 아래인 16만 6천 원을 말씀드리면서 카카오페이가 앞으로도 조금 더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성장성이 충분한 카카오페이 조종 씨 매수 관점 말씀해 주셨고요. 앞서 또 반도체 장비 부품 쪽 기업이 아이원스까지 다음 주 다 시작될 시장에서 시초가 공략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전문가 윤리캐스터 수고하셨어요.